아삭아삭한 오이소박이 좋아하세요? 정말 누구나 할 수 있고요. 누구나 맛을 낼 수 있어요. 이대로 따라만 해주세요. 그럼 오이소박이 만들어 볼까요? 먼저 풀을 써야 돼요. 보통 찬밥을 이용해도 되지만 오늘은 밀가루 풀을 써볼게요. 물 200ml에 밀가루는 중력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력분 한 큰술을 넣고서 강불에서 잘 밀가루를 풀어주면서 저어주면서 한 소끔 끓이세요. 얘는 자꾸 이렇게 저처럼 스푼 같은 걸로 풀어주면서 끓여야지 안 그러면 눌러붙거든요. 그런 다음에 불을 끄고 식혀주세요. 이제 오이를 손질할 건데요. 깨끗하게 굵은 소금을 씻어준 다음에 양 끝을 잘라내고 길이를 가늠해 주세요. 4등분 하면 좀 짧고 3등분 하면 약간 길 수 있는데 저는 3등분을 했어요. 3등분 잘라준 다음에 끝까지는 아니에요. 좀 밑부분을 남겨놓은 채 십자 모양으로 칼집을 내서 준비해 주세요. 소금물을 만들어야 돼요. 물 2.8L를 냄비에 붓고요. 여기에 천일염 같은 굵은 소금 5큰술을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강불에서 바글바글 끓여주세요. 얘는 정말 바글바글 끓어오를 때 그때 불을 끄고 바로 오이에 넣어줄 거예요. 바글바글 끓는 소금물을 우리가 손질한 오이에 바로 부어버린 다음에 무거운 뚜껑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눌러주세요. 그래야 골고루 절여지거든요. 이 상태로 딱 2시간만 절여주시면 되세요. 절인 오이는 그냥 살짝만 물에 담그지 않아요. 흐르는 물에 살짝만 씻은 다음에 체에 받쳐서 물기를 빼주는데 이때 칼집낸 부분을 밑으로 가게끔 놓아서 물기를 확실하게 빼주셔야 되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이소박이 양념을 만들 건데 간단해요. 볼에다가 좀 넓은 볼이 좋아요. 고춧가루 넣고 여기다 우리가 아까 풀 써서 식힌 거 있죠? 그거 다 빠짐없이 긁어서 넣어주고 액젓 매실청 넣어서 잘 섞어주세요. 근데 여기서 제가 빼먹은 게 있어요. 뭘까요? 김치 담가본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바로 마늘, 생강, 양파 갈아준 거예요. 이 정확한 용량은 제가 본문에 적어 놓을 건데 마늘하고 생강하고 양파를 곱게 갈아서 넣은 다음에 잘 섞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중요하게 간을 보셔야 돼요. 절인 오이에 양념을 살짝 묻혀 먹어봐도 돼요. 간이 좀 심심하다? 천일염 한 두 작은술 넣어서 잘 섞어 주세요. 이제 오이 길이에 맞춰서 잘라준 부추를 넣고요. 살살살 섞어주세요. 부추는 힘을 줘서 섞으면 풋내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살살 골고루 양념이 묻을 수 있도록 섞으면 주면요. 이제 오이소박이는 거의 끝이에요. 우리가 아까 물기 완벽하게 빼준 오이 있죠. 정말 여기서 물기가 완벽하게 빠져야 오이소박이가 싱겁지가 않아요. 그 오이를 양념 속에 넣어주세요. 이제 칼집낸 오이 안에 양념한 부추를 넣어줄 거예요. 양이 거의 맞아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량씩 부추를 딱 잡아서 그 속 오이 속 안에 넣어주는 것이 좋은데 처음부터 많이 넣으면 끝이 좀 모자랄 수 있으니까 적당량만 넣어서 속을 잘 채운 오이소박이를 통 안에 차곡차곡 쌓아주시면 되세요. 남은 양념은 싹싹 긁어서 통 안에 넣은 다음에 이제 이게 비닐 덮어서 공기를 차단시켜 줄 거기 때문에 가장자리 고춧가루 묻은 거를 좀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는 게 아무래도 좋아요. 비닐 한 장 올려서 공기 빠지게 꾹꾹 눌러준 다음에 뚜껑 닫아서 이틀 동안만 실온에서 숙성해서 드셔보세요. 이틀 뒤 숙성된 오이소박이요. 정말 맛있게 익었어요. 이 아삭아삭한 것도 들려드리고 싶은데 제가 참 그게 안 되네요. 정말 맛있고 쉬우니까 꼭 한번 해보시길 권할게요. 그럼 맛있게 만들어서 맛있게 드세요.